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 제1회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번 대회는 기업이나 협회, 단체 등에서 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얻은 우수한 재무, 경영, 기술적 성과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또 대회에는 R&D, 생산, 유통 등 산업활동 전반에서 표준부서, TFT 등의 팀별 단위로 총 14개 팀 1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대회 결과 하이닉스 반도체 EPSC 결속 공정 분과와 강원지방우정청의 표준화 TF팀이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모두 10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